안녕하세요, 대사장입니다. 오늘은 구리스 치고 있습니다. 1축하고 2축하고 샵을 들어 올려 가지고 핸들을 끝까지 돌려 가지고, 그러면 이 안에 구리스 치기가 조금 편하거든요. 공간이 나와 가지고 기존에 구리스 이게 찌꺼기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싹 걷어내고, 대충 걷어내고 구리스 주입했습니다.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으로 이거 돌려놓으면은, 근데 이게 이쪽은 니플이 앞쪽에 있다. 두 번 돌렸습니다. 조수석으로 한 바퀴 돌리고 운전석으로 한 바퀴 돌리고. 아이고, 필요 없어. 엄청 크네. 이제 샷이 잘라가지고 망작에 구리스 한번 걷어내고 치고 샷시도 구리스 쳐야 되겠습니다. 조금 남아있네. 많이 마르진 않았고. 지난번에 청소를 한번 했거든요. 싹 걷어내고 다시 구리스를 빨아야 되겠습니다. 헤라로 긁어 놨거든요. 흙먼지하고 찌들어 가지고 싹 긁어내니까 이게 조스트가 나오네. 이거 다 뿌려야 되겠습니다. 이게 400mm인가? 이거 한 손으로 잘 안 나온다. 두 손으로 해야 되겠다. 자주 하는 건 아니고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겁니다. 평판하면은 샷시를 분리를 잘 안 하거든요.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거든요. 이거는 자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? 3개월도 맞나? 빠르나?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. 카메라를 끄고 양손으로 이거 헤라 작업해야 되겠습니다. 구리스 다 발랐습니다. 한 통 아까 그거 다 썼네요. 그냥 대충 발라놓고 끼우면 돼요. 그러면은 샷이 움직이면서 골고루 발라집니다. 여기 밑에도 이게 구리스 똥이 떨어지는데 밑에도 다 치웠어요. 깨끗하네. 부드럽게 세게 쾅 안 해도 되거든요. 내 차니까 살살 하면 됩니다. 연결하면 샵을 약간 올려요. 그러면 랜딩기어 올릴 때 조금 편합니다. 힘을 안 받으니까. 랜딩기어 샷시 자를 때 랜딩기어를 내리잖아요. 빈 차든 짐을 실었든 랜딩기어, 이게 1단 2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. 2단은 무조건 덜 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런 고인목 침목 같은 거 있으면 대놓고 랜딩기를 조금만 내려도 되니까, 이러면 이게 좀 무리가 덜 가요. 나중에 뭐 할 때, 지금 이렇게 바로 돌릴 때 이게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돌리기가 아씨 왜 이리 뻑뻑하나.
일축 구리수하고 망작하고 아 그냥 꼽았습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 배선 정리하고 아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저기 슬라이드 빼가지고 기름칠 좀 하고 샤시 구리수 칠하고 망작 조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. 아 너무 힘들다.